신난다. 자, 그리고 오늘 공연을 멋있게, 정말 멋있게 만들어준 멋진 밴드분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우리 기타계의 원석, 최원석! 끝이야 그게? 다시! 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박수 힘차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자, 이제 오프 더 비트. 네, 정말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퇴장을 해볼 건데, 그 전에 이제 저의 소감을 조금 말씀해 드리면,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데뷔할 때는 20살이고 뭣도 몰라서 정말 이제 돌아가는 것도 많고. 아, 뭐야! 한 톤만 더 높일까요? 분위기 좀만 슬쩍. 그치, 맞지, 맞지. 정말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서 제가 뭘 하고 있는지, 어떤 거를 하고 있는 건지 확실한 그런 생각들이 없었는데, 시간이 갈수록 제 주변 사람들과 이제 멤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, 그 의미가. 그래서 그 멤버들 만날 때도 괜히 뭔가 재밌는데 뭔가 애틋하면서도 막 좋아, 그런 시간들을 계속 앞으로도 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봄베베가 있고요. 너는 그 저번에 텐콘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잖아요, 저에 대해서. 그죠? 지금도 걱정돼요? 아니에요. 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멋있게 무대하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데 증명했잖아. 네. 난 자신감 있었거든. 난 자신 있었거든. 아, 그 언제까지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당연시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, 저는 무대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네, 그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과 눈 마주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저는 이 조명을 받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좀 뭔가
밝게 빛나 보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잖아요. 여러분들 한 명은 굉장히 빛납니다.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. 이게 내가 가진 특권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밝게 빛나게 볼 수 있는.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건강한 마인드로 지내고 건강하게 음악하겠습니다. 본섹스 IM으로서, 임창균으로서, 창균이로서 여러분들 곁에 오래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자, 마지막 곡 해보는 거예요. 덤.